예, 자, 이번 시간에는 553쪽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CVP 분석이 나와 있죠, 그죠? 그첫 줄을 한번 볼까요? 원가 조업도 이익분이 코스트, 그 약자죠, 영어에. 원가 C를 따고 볼륨 조업도 생산량을 말합니다. 프로핏 이익이죠, 그죠? 그걸 따서 이제 CVP 분석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 더 쉽게 하면은 손익분기점 분석이다. 손익분기점이 뭐냐? 본전 분석, 본전. 알겠죠? 본전 분석입니다. 몇개 팔면 본전이냐, 이거죠, 그죠? 본전 분석. 예, 그래서, 왜 손익분기점 분석은 이제 본전 분석이다 해서,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과 비용이 똑같은 게 본전이잖아, 그죠? 100원 돈 들어서 100원 버린 게 본전이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앞으로 매출액이라 할 겁니다. 매출액은 비용을 우리가 고정비와 변동비에 요렇게 구분하자. 자,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물건을 만들 때그 물건의 원가를 변동비라 보시면 돼요. 제로비, 농비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죠? 변동비고 집시죠. 집시 같은 걸 이제 고정비라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물건을 이런 만약에 종이컵을 만든다. 그죠? 여기 들어간 제로비나 인건비는 그죠? 변동비고 한개 만들 때두개 만들 때 금액이 다르잖아. 그게 변동비라는 거. 변한다. 변동비고 집세는 이걸 하나 만드나 100개 만드나 집세는 똑같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집세를 고정비로 한다 생각하시면 알겠죠? 예, 그걸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물건의 원가와 집세하고 항상 종업원 월급도 고정비겠죠? 그죠? 그랬다가 그걸 우리가 총 말하면은 매출액과 같아지는 선. 이게 물론 크면은 이익이 생기고 이익 크면 손해 보잖아. 그죠? 요게 본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전요 매출액에 말하면은, 단가와 수량이 있잖아, 그죠? 단가와 수량이 있죠, 그죠? 예. 요건 고정비고, 여기도 마찬가지 단가와 수량이 있겠죠, 그죠? 그죠? 이 단가를 우리는 앞으로 P, 프라이스의 P를 딱, P. 수량을 Q를 할 겁니다. Q, quantity Q는 고정비 플러스 요 단가를 우리가 A 수량 Q, AQ 이렇게.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60% 하면 0.6 하면 되니까. 예. 요걸 앞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걸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무슨 소리고 싶으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만 왜냐하면은 우리 한글은 아주 우수하지만은, 단가 수량, 요 단가의 티긋, 수량의 시옷, 고, 티옷, 시옷, 이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더 어렵지. 이게 어렵지. 이게. 이건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 한글의 단점은 이게 좀 단점이 있죠. 그죠? 예, 영어는 그래도 통하는데, 이게 이런 놈좀 이상하잖아. 그죠? 예. 이거는 무슨 뭐 낱말풀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요래 한 거지. 딴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P 단가 수량 알겠죠? 단가 수량 가격이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떤 반드시 요거는 여기 주어집니다. 알겠죠? 요거 주어져. 만약에 P가 주어졌다. 그거 예를 들어 단가 주어진다. 그죠? 요래 주어졌다. 50Q에. 는, 이렇게. 알겠죠? 예, 수량이 주어졌다. 저, 한번 어떻게, 30P는. 알겠죠? 또, 매출액이 주어졌습니다.
하면은 1큐라자. 알겠죠? 이렇게. 단가가 주어지거든. 여기 잡아야 50큐. 수는 좀 여기 주어졌잖아. 그죠? 30피. 매출의 금액이 주어지다. 그냥 1큐로 두자. 알겠죠? 예, 그러면 이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졌다. 그죠? 보정비가 뭐 30만 원이다. 변동비 비율은 60%다. 예, 주어졌다. 그죠? 예, 그러면은 고정비가 30만 원 주어졌다. 그죠? 그대로 적으면 되지. 뭐 30만 원. 그죠? 플러스 변동비가 60% 그랬잖아. 그죠? 60%. 여기에 60% 얼마? 여기 60%. 50큐 60% 얼마? 30큐. 여기 60% 얼마? 18피. 여기 60% 얼마? 0.6큐. 그럼 이제 이때 큐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는 보면은 30만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0하니까 1500 나오죠. 그죠? 예. 15,000입니까? 예, 20 하니까. 아, 맞네. 15,000이네. 그죠? 이렇게. 15,000. 예. P 값은 12 나눠서 30하면 되니까. 12. 예. 25,000. 나오죠. Q 값 0.4니까 75만. 요거는 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개, 1은 뒀잖아. 1은. 그 75만 개 가지 말고, Q는 원래 갠데, 그죠? 1은, 한 개, 1은 뒀으니까, 75만 개 하나씩, 원 칸은 마찬가지잖아요. 원, 요거는 원 하죠. 원, 이렇게. 요거는 개 하나. 그럼 이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단가 50원이고, 고정비가 30만원, 변동비율이 60원일 때, 손익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묻습니다. 그럼 이 집이 뭐죠? 15,000개 팔면 된다 이겁니다. 단가를 얼마나 되나? 25,000. 얼마씩 팔아야 되나? 매출액 얼마 달성해야 되느냐? 75만 원. 알겠죠? 예. 여기에다가 집을 여섯 먼저 풀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달에 100만 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목표이기를 합니다. 이게 이거다 이거 대중화 돼요. 아, 목표액은 더 한다. 알겠죠? 됐죠, 그죠? 자, 이제 요걸 하나 아시고, 따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리 오세요. 500원씩 팔았습니다. 그죠? 이 매출액의 만약에 원가가 300원이다. 집세가 100원이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회사의 이익은 얼마죠? 100원이죠. 이거 비용이니까, 그죠? 100원이잖아. 그렇죠? 500원에서 사면 100원 맞잖아. 이때, 이 이익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 이익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얼마를 해야 되느냐? 얼마 해야 될까요? 400원?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여기에 400원 되면 80원으로 줄었잖아. 그 변동비도 80%로 줄어듭니다. 얼마? 240원. 고정비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죠? 그렇죠. 60원이잖아. 제로 아니죠? 이 제로를 맞춰줘야 돼. 제로.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300원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런 일이 오면은, 보시면 1이 갖기, 요렇게. 60%다, 그죠? 요 60%가 얼마? 180이죠. 고정이 고정되어 있죠? 20 내잖아. 여기 제로 될 때까지. 알겠죠? 그 제로가 됐을 때, 여기 얼마씩 파느냐. 제로가 됐을 때, 매출액 얼마냐. 여기 제로일 때 본전이잖아, 그죠? 요때 수량 몇 개냐, 단가 얼마냐, 매출은 요게 이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즉,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본전. 본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단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얼마치를 팔아야 되느냐. 요게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손익분기점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직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아직까지 긴가민가 싶으죠, 그죠? 실전에 들어가야 우리가 조금 더 익힐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문제부터 바로 한번 가보게요. 응용 한번. 예, 이거 우리가 계산 문제는 이론을 아무리 설명해도 긴가민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은, 근데 실전 한번 풀어보면은, 아하, 그 말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59쪽입니다. 예. 1번부터 한번. 1번. A 제품을 단위당 5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제 이 제시어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거의 뭐10중 8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단위당 5원에 팔고 있다. 단가 나왔잖아. 그죠? 단가 나왔다는 건 여기 나왔잖아. 알겠죠? 아, 5Q. 일단 시작합니다. 5Q는 이렇게. 그 다음, 고정비가 21만 원이라 그랬고, 그죠? 플러스, 변동비는 판매가의 60%다. 그래서,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그랬습니다. 3Q. 알겠죠? 3Q. 이렇게. 그리고, 매출액의 10%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랬죠. 요 매출액의 10% 이익 얻는다 그래서 10%, 요 10%, 요게 10%죠. 매출액 5Q니까 0.5Q. 이게 목표액이잖아. 얻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Q 값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3.5Q잖아. 넘어가면 1.5Q. 21만 원 나누기 1.5Q, 1.5 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나오죠? 14만 나오네. 14만 개 팔면은 목표를 달성한다. 그럼 답이 14만 개 찾으니까, 이게 없네. 그죠? 없네. 어, 틀렸네. 묻는 말 보세요. 묻는 말. 뭐를 묻습니까? 몇개 묻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뭐죠? 매출액을 얼마냐 묻잖아. 매출액. 자, 14만 개를 팔면은 그죠?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개 얼마씩 판다 그랬습니까? 5원짜리잖아. 얼마치? 70만. 이게 답이죠. 알겠죠? 그죠? 예, 70만 개 팔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손익 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매출이 나왔다. 뭐를 한다? 1Q는 공원이익률이 40%라 그랬습니다. 공원이익률이 40%다. 예, 그러면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여기서 하나만 더, 또 하나. 자, 보세요. 매출액에서 요거 뺀거 있죠. 변동비를 뺀 거. 요걸 우리는 뭐라느냐. 공원이익이라 합니다. 공원이익. 알겠죠? 한계이익.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은, 이게 이제 순수한 이익이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매출이 만약에 100원이다, 변동비가 60원이다, 공원이익이 40원이다, 그죠? 고정비가 30원이고, 10원 나오잖아, 그죠? 이때 만약에, 자, 보세요. 고정비가 40원이라면은, 이익은 제로 되죠. 요거 빼면 제로 하잖아. 요게 뭐죠? 손익분기점이잖아. 본전.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BEP이라 하거든요. 본전이란 말입니다. 본전, 본전. 자, 본전일 때 공원이익과 고정비는 뭐다? 같더라. 그죠? 공원이익과 변동비는 100%죠. 요게 60%, 요거 40%. 항상 그랬으면 70%가 30%될 거고, 80%가 20%. 고정비와 요 공원이익은 같다. 그죠? 손익분기점이 같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2번 보니까 손익분기점 해줄 때 공원이익과 40%면 고정비도 40%다 이 말입니다. 고정비가 40%니까 100만에 40%니까 얼마? 40만이지. 그죠? 플러스. 그러면 고정비가 40%면 공원이익이 40%면 변동비는 몇 프로? 60%잖아. 여기 60%가 얼마? 0.6Q. 목표는 얼마? 25만 원일 때. 끝났죠? Q 갖고. 65만 나누기 0.4. 알겠죠? 65만 원 나누기 0.4니까 4일은 4, 4일은 4, 4, 8, 4, 5, 20. 162만 5천이다. 그죠?
자, 이번에 넘어갑니다. 예, 기회 좀 넘기세요. 또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어차피 또 기출 문제 풀면 다 풀이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우선은 이제 기본 우리가 지금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 문제 푸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예, 자 보세요. 7번 풀고 보겠습니다. 7번 목표 20만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님 매출 수요량 몇 개냐 물었습니다, 그죠? 예, 자 보니까 판매 단가가 100원 나왔다. 여기 100원이잖아, 그죠? 100Q는 고정비가 60만 원. 플러스, 변동비는 80원이죠, 그죠? 80 나왔으니까 그냥 80Q 할 정도 됩니다. 80%가 아니고, 80Q.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죠? 20만 원. 끝났죠? 풀면 돼요. Q 값은 80만 원 나누기 20하니까 얼마? 400만 원 나오네. 4만 원 나오네. 네. 8번 문제.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 풀이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교재는 이게 이제 표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손해보기점 시간. 한 20개 가요. 20개. 그거 다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예,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알겠죠? 그 20개쯤 되는 걸 갖다가 다 암기 못 하잖아.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이거 적응 못 하죠. 그래,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립니다. 저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손익분기점이 뭐냐 하는 걸 이제 이래 들어가잖아, 수익비용. 이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요 하나를 가지고 처음부터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풀기 쉽지. 공식 20개를 가지고 이럴 때는 이 공식, 이거는 이 공식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고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장에 가서. 그렇죠. 그래, 요렇게 제 따라 하세요. 그 우리 교재는 원리대로 해놨습니다. 모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적어 놓으세요. 예. 8번 보세요. 매출이 나왔다. 1Q는 고정비가 얼마? 60만. 플러스 변동비 나오죠. 자, 이거 조심하세요. 매출이 250만 원을 뭐로 뒀습니까? 1로 뒀잖아. 그럼 250만 원, 150만 원, 60%죠. 그럼 0.6Q 이렇게. 이런 걸좀 아셔야 돼요. 예. 플러스 매출액의 10% 그랬습니다. 여기 10% 얼마? 0.1Q. 이렇게 Q 보면 되죠. Q값 0.3. 아, 200만 원이구나. 그죠? 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자, 10번 문제. 20만 단위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 그래. 요거 나오는 20만 피. 는, 이렇게. 고정비가 400만 원이다. 플러스,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그래서 요 60% 12만 피. 목표이익은 100만 원. 아시겠죠, 그죠? 그러므로 P가 구할 수 있잖아. 500만 원 나누기 8만. 아시겠죠, 그죠? 500만 원 나누기 8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오죠? 62.5 나오네. 그죠?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럼 뭐죠? 몇 문제 풀다 보면 딱, 아하, 감이 잡히잖아, 그죠? 예, 이래 풀면 나오면 됩니다. 예, 이제, 자, 넘어가서 이제 13번 해보겠습니다. 예. 13번 문제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매출이 나왔다. 어떻게 한다? 1Q는 고정비가 공원이익률이 나왔네. 고정비가 40% 얼마? 16만 원. 플러스 변동비는 60%잖아. 그죠? 예, 60%니까 여기 지금 40%잖아. 그죠? 변동비는 1Q를 했으니까 0.6Q.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 20만 원. 끝났죠? Q가 36만 원 나 예산이고 90만 원 나오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분명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15번하고 같은 건데, 예. 16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하나. 우리가 목표이익 그랬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세전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전, 세전. 법인세 차감 전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세후가 나오면 고쳐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16번 나와 있죠. 그죠? 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예, 이건데 법인세가 30%다. 이익이 7만 원이다. 물었습니다. 자, 묻는 말. 단위당 판에 2천 원이라 그래서 여기 2천 원 그랬죠. 2천 Q는 그죠? 고정비가 30만 원입니다. 플러스 변동비는 1200원이죠. 그죠? 1200Q. 근데 목표이익 보세요. 법인세가 30%인데 30% 빼고 나서 7만 원이잖아. 빼기 전에 얼마일까요? 10만 원이겠지. 그죠? 알겠죠? 예.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40만 원 나누기 800 하니까 500 나오네. 그죠? 예. 얘도 풀면 이제 되겠죠? 그죠? 예. 얘도 풀면 여러분들 손해보기 전 문제는 다풀수 있을 겁니다. 예. 자, 19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9번. 매출에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1Q. 고정비 얼마죠? 15만 원. 이거는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판매 들어가죠. 그죠? 15만 원. 변동비는 다 담으면 얼마죠? 8만 원 나옵니까? 80만 원입니까? 70만 원입니까? 예, 0.7Q. 그죠? 플러스, 이건 없네, 그죠? 뭐, 답 얼마? 50만 원이네, 그죠? 예. 여기 이제 손해분기점이죠, 그죠? 예. 이상, 다 했습니다. 끝났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의사결정회의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의사결정회의, 요거는 우리가 기본과정에서 뺄 겁니다. 요 의사결정회의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예, 이거. 간단하게 제가 그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요 부분은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 풀이, 기출문제 풀때요 부분을 또 해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좀 말하면 우리 물건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왔죠. 매입 주문이 들어왔다. 구입하겠다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내가 수락할지 거절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주문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사결정이거든요. 의사결정 칸이 딴게 아니고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입니다. 수락할 건지. 그 수락한다는 거는 언제 수락할까요? 그렇죠. 이익이 있어야 수락하는 거고 거절은 손해 보면 거절해야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요거 결정하는 거. 누가? 사장이. 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 거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문제 풀이에는 우리가 금년에 25회인데 1회부터 24회까지 그 기출문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그런데 그다 이제 중에서 말하면은 뭐 중복되는 거 빼고, 또 너무 쉬운 거 빼고, 너무 또 어려운 것도 빼고, 여러분들 그 수준에 맞고 많이 나오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 푼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뭐 10년에 한 번씩 나올똥 말똥 하는 문제를 갖다 가지고 몇 시간씩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낭비죠. 그건 아주, 그건 시간 낭비고, 그거는 공부 방법이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필요한 부분 제가 그 24년간 나왔던 문제를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풀이할 겁니다. 물론 예상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기본 이론도 있습니다. 문제집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여러분들 이제 서브노트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요약해서 앞부분에 이론 요약 들어가고 이론 요약에 대한 또 기본 문제 풀고 그 기본 문제에서 또 복습 문제 하고 나서 기출 문제 푸는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수업을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은 충분하게 회격을 해서 80점, 예,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해되죠, 그죠? 수업 시간에 강의 들어서 이해된다는 거는, 그럼 저는 제 의무를 끝낸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의무가 남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복습하셔야 되잖아, 그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공부 방법을 말씀해 드리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복습하셔야 되잖아, 따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 거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그 기본 문제만 하고 나면은 다른 문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또 풀어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그동안 요 기본서 과정, 예, 그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요걸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예, 계속해서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풀이 할 때는, 첫날은 안 드리지만,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한 10문제씩 드릴 겁니다. 미리. 문제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풀어보셔야 돼요. 그 문제는 해설은 없습니다. 정답만 나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 풀면서 여러분들끼리 또 좀 의논하시고 좀 문제를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매주 미리. 근데 문제 올려드리는데 10문제씩 하다가 어떨 때는 또 40문제도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기본에 10문제 정도는 이제 항상 올릴 겁니다. 10문제 올리다가 또 보강하면서 20문제, 또 30문제, 40문제 올릴 테니까 미리 또 공부 좀 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앞과 뒤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우리 원래 공부를 하다 보면 앞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뒤를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 없이 문제를 풀이 한다는 거는 제가 문제를 그래 내거든요. 계속 앞에, 앞부분을 냅니다. 내니까 또 공부를 하셔야 되죠. 하고 오시가 문제를 푸셔야, 풀어보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앞뒤가 없어야 돼요. 어디 뭐 이사 좀 센다, 뭐 앞뒤 번호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공부도 이 교재 있잖아, 그죠? 교재가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게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이 부분 알고 이 부분 또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이제, 그래 하도록 제가 이제 교육을 그래, 강의를 그래 하죠. 해드리죠. 훈련을 그래 시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자꾸 따라오시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히 그래 훈련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시험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예, 기본 과정은 이렇게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이 반 교재로 가지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예, 꾸준하게 복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